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CJB 뉴스입니다. 1987년 개통된 중부고속도로가 33년 만에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충청북도가 20년 가까이 요구해온 중부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1987년 개통된 중부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낙후된 내륙발전을 가속화했습니다. 하지만 33년이 지나 곳곳이 노후화돼 해마다 적지 않은 유지보수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청주 남이에서 호법까지 78.5km 구간에 대해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775억 원. 내년 6월까지 설계를 마친 뒤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설 수준인 만큼 10년 이상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면 재포장 안전시설 개량 등을 통해서 남이호법 구간에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의 교통안전성 및 주행 쾌적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로서는 반가워만 할 수 없습니다.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에 이어 리모델링 공사까지 계획되면서 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6차로 확장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부고속도로가 지나는 음성 청주 구간은 충북 수출의 95%, 지역 총생산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데다 산업단지 수요가 늘고 있어 확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청북도는 중복 투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최소화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국도로공사랑 이렇게 협의를 해가면서 그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확장 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도는 또 내년 2분기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수요에 기반한 확장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